저는 돌을 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연이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 순수한 조형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돌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사회의 표상인 금속을 옷을 입히듯이 감싸는 작업을 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돌 속에서 무한한 시간 속에 담긴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찾게 된 돌덩이들과 교감을 하면서 금속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 돌에 영원한 휴식을 주는 반면 작품으로서 제2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자연물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들 또는 꽃이나 나무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작업과 어울리면서 역동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이 보는 이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면서 치유와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